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동물들은 모두 생김새가 다르고 특이한 점을 하나씩은 갖고 있지요. 옛날 이야기에서는 그 생김새를 어떤 연유로 갖게 되었는지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많습니다. 호랑이 줄무늬, 가자미 눈, 고부라진 새우 등등 떠오르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믿기도 한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토끼와 호랑이의 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토끼의 꼬리가 짧지 않고 길었다는데요. 어쩌다가 그렇게 짧아진 건지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토끼의 꼬리.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입니다. 호랑이가 방귀 뀌어 쌈싸먹던 시절이니까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토끼 꼬리가 길고 호랑이 꼬리는 짧았대요. 토끼는 긴 꼬리를 자랑스럽게 살랑살랑 흔들며 깡충깡충 뛰어다니곤 했지요. 호랑이는 토끼의 긴 꼬리를 볼 때마다 무척 탐이 났습니다. 토끼의 저긴 꼬리가 내 것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저 꼬리는 토끼에게 어울리지 않아. 키가 작아서 꼬리가 땅에 질질 끌리는 저꼴좀 봐. 호랑이는 토끼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호랑이에게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그러고는 털이 복슬복슬한 긴 꼬리를 흔들며 호랑이에게 자랑을 했지요. 나는 꼬리가 길어서 참 좋아. 목에 이렇게 감으면 목도리가 되고 내가 깡충깡충 뛰면 꼬리가 깡충깡충 따라오니 마치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토끼는 꼬리털을 쓰다듬으며 으스댔습니다. 호랑이가 봐도 토끼 꼬리는 기다란 게 정말 우아해 보였어요. 토끼 꼬리가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호랑이는 토끼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토끼야, 네 꼬리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데 내 꼬리는 몽당 빗자루처럼 볼품이 없어. 그러니 네 꼬리를 조금만 나누어 줄수 없겠니? 내 꼬리가 길고 탐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니? 그런데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보니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 보구나. 토끼가 여전히 우쭐대며 말했어요. 물론 있지. 네 꼬리를 내 꼬리에 묶어 너랑 나랑 매일 함께 다니는 거야. 그러면 네 꼬리가 내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넌 그렇게 할수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아주 마음이 넓어야 할수 있거든. 호랑이가 짐짓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토끼는 자기 마음이 넓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지. 난 마음이 넓거든. 그런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너꽤 똑똑하구나. 토끼가 호랑이에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옳다코나 싶었지요. 너도 참 마음 넓고 좋은 친구야. 그러면서 호랑이는 토끼 꼬리를 자기 꼬리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러고 나니 마치 토끼 꼬리가 자기 꼬리가 된듯 뿌듯했지요. 호랑이와 토끼는 며칠 동안 그렇게 붙어 다녔습니다. 들꽃 구경도 같이 하고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하루는 호랑이가 노루를 사냥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몹시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마침 지나가던 노루를 보고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노루를 쫓아 냅다 달리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토끼는 그만 호랑이에게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꼬리가 묶여 있는 데다 호랑이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호랑이는 노루를 잡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뒤돌아 앉아 있기만 했지요. 토끼야, 너도 이 노루고기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싫어. 난 고기는 안 먹어. 저 들판에 있는 푸르고 싱싱한 풀을 뜯어먹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토끼가 툴툴거렸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니 할수 없지. 하지만 어쩌니? 난 식사 중이니 토끼 네가 기다려야겠다. 더군다나 나는 풀을 안 먹거든. 호랑이는 노루고기를 뜯어먹으며 말했어요. 난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꼬리를 풀고 나 혼자라도 갈 거야. 토끼는 씩씩거리며 꼬리를 풀었어요. 하지만 어찌나 단단하게 묶어놓았던지 꼬리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래도 그러네. 내가 다 먹고 나서 풀어줄게. 호랑이가 여유 있게 말했어요. 토끼는 하는 수 없이 호랑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하지만 고기를 먹는 호랑이를 보고 있자니 토끼도 배가 고파왔습니다. 토끼는 호랑이를 재촉했어요. 빨리 일어나. 나는 저 들판으로 가서 풀을 먹어야겠어.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야. 토끼가 꼬리를 흔들어 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빨리 일어나래도 그래. 나도 배가 고프단 말이야. 토끼가 아우성을 쳐도 호랑이는 모른 채 고기만 먹었어요.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빨리 일어나. 토끼가 소리치며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면서 어찌나 힘을 썼던지 토끼 눈알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토끼는 분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무시하는 거야? 내 힘으로 맛있는 풀을 먹으러 갈 거야. 토끼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끌어당겼어요. 토끼 꼬리가 그만 툭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꼬리가 끊어지면서 토끼는 앞으로 튕겨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 바위돌이 있었어요. 토끼는 그 바위돌에 입을 세차게 부딪혀서 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입이 얼얼하고 쓰라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꼬리도 끊어져 뭉툭해졌지 뭐예요. 내 꼬리, 내 멋진 꼬리. 토끼는 꼬리를 찾느라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런 꼬리를 보고 있던 호랑이가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리가 문제가 아니야. 네 눈은 빨갛게 됐고, 네 입은 세 갈래로 갈라졌어. 호랑이가 비아냥거렸지요. 토끼는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호랑이를 욕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토끼 눈은 빨갛고 입은 세 갈래로 갈라졌으며 꼬리는 끊어져 지금처럼 짤막하게 된 거래요. 끊어진 토끼 꼬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 물론 호랑이에게 붙어서 호랑이 꼬리가 되었지요. 그래서 호랑이 꼬리가 지금처럼 길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가 만들어준 연못. 옛날 옛적에 어떤 총각이 살았는데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터덜터덜 걸으며 성당당 낭집이 있는 으슥한 고개를 넘는데 안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총각은 등골이 오싹하고 간이 덜컥 내려앉아 걸음을 멈추었어요. 자정 무렵에 혼자 당집 앞을 지나다가 귀신을 만났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거든요. 총각은 겁을 없애려고 에헴, 에헴 하고 장기침을 연거푸 내뱉었어요. 그러자 두렁거리던 소리가 딱 그치는 겁니다. 당집 안은 귀신의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총각은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에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총각은 살금살금 당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술기운이 거나해서 겁이 덜 났던가 봐요. 총각은 조심스레 당집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당집 안에는 귀신도 없고 도깨비도 없었어요. 아니, 저건 뭐지? 희미한 달빛 아래 이상한 물건이 하나 눈에 띄더래요. 박달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그만 방망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지요. 옳지, 저게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구나. 총각은 냉큼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깨비가 쓰던 물건을 집 안에 들여놓으면 안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닭장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는 총각 집에 있는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시커먼 물체가 하나 서 있는데 귀신 같기도 하고 도깨비 같기도 했어요. 사람하고 생긴 것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총각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로만 듣던 도깨비인 모양이구나. 맞습니다. 시커먼 물체는 진짜 도깨비였어요. 진짜 도깨비가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선앙당 당집 안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총각이 그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각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소. 그걸 내가 주워 가지고 왔소. 그러자 도깨비가 발을 한번 깡총 구르며 아이고, 이제야 찾았군 하고 혼잣소리를 하더니 사실은 그 방망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꾸벅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물건이기에 한밤중에 찾으러 왔소? 도깨비도 총각처럼 거짓말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에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요. 돌려주면 당신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제발 방망이를 돌려주십시오. 총각은 두 말 없이 방망이를 도깨비한테 돌려주었어요. 자기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니까 말이지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덥석 받아 가슴에 끌어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밤중에 바깥에서 시끌시끌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총각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끙끙거리며 마당에 뭔가를 부려놓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쌀까마였어요. 쌀까마는 마당에 가득가득 쌓였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자 어찌나 좋은지 총각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총각이 물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먹고 사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돈이 없으니 반쪽 부자가 아닙니까? 며칠 뒤에 돈을 잔뜩 가져오겠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밖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기에 방문을 열어봤더니 도깨비가 나타나 마루바닥에 돈을 그득그득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진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어요. 도깨비가 찾아와 이번엔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먹을 걱정, 돈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더군요. 며칠 안으로 색시 하나를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리시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밤중에 마룻바닥에 쿵 하고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보니 웬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처녀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픈 곳을 주무르고 물을 떠다 먹이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정성껏 치료를 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처녀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총각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그러자 처녀가 낯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저는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살았어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가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무엇이 휙 하고 나타나 저를 덮치어 깜짝 놀라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충청도 보은 땅이요. 충청도 보은에서 전라도 해남까지는 수백 리가 넘어요. 처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총각은 도깨비 덕분에 아내를 얻게 된 셈이었지요. 총각과 처녀는 부부가 되어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먹을 것 있겠다, 돈 많겠다,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서방, 안에 있습니까? 총각은 성이 오씨였는데 장가 든걸 알고 도깨비가 이렇게 부른 거지요. 오서방이 문을 열자 도깨비가 말했어요. 오서방 당신은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색시 걱정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찬 걱정이 남았어요. 제가 저기 강 옆에 커다란 연못을 만들어 줄 테니 고기를 잡아 반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그득그득 들어있을 것입니다. 도깨비 덕분에 오서방은 먹을 것 생기고 돈 생기고 색시도 생기고 반찬으로 먹을 물고기까지 생겼어요. 오서방은 도깨비가 너무너무 고마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것저것 궁리를 해보았지요. 옳지, 옛날부터 도깨비는 도토리묵을 좋아한다고 했지. 오서방은 도토리묵을 한솥 가득 쑤어가지고 도깨비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묵을 많이 쑤었는데도 도깨비 가운데 하나가 도토리묵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도깨비는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에이, 연못을 만들 때 내가 막은 곳을 뚫어버려야겠다. 그리고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구멍을 뚫었지요. 그뒤 사람들이 뚫린 곳을 큰 바윗돌로 막았는데 큰 물이 나면 꼭 그곳만 허물어지곤 하더래요. 도깨비들이 연못을 만들 때는 암돌과 숫돌을 잘 맞추어 무너지지 않았는데 사람은 그보다 기술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돌에도 암돌과 숫돌이 있는데 도깨비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안 보인다나요? 사람들은 도깨비들이 만들어준 연못을 오가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서방 성을 따서 오간의 연못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지금도 충청도 보은 땅에 가면 오가리살이 있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다고 해요. 얼마 뒤 오서방은 도깨비와 아주 헤어지게 되었어요. 왜 헤어지게 되었느냐고요?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동짓날이 되어 오서방은 팥죽을 쑤었지요. 그런데 어찌나 많이 쑤었는지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귀신을 쫓기 위해 대문에도 바르고 그랬는데도 한 소티나 남았어요. 마침 잘 됐네. 도깨비들을 불러 팥죽 잔치나 벌여야겠군. 그날 밤 오서방은 도깨비들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도깨비들이 놀라왔는데 대문에 바른 붉은 팥죽을 보더니만 아이쿠 간 떨어질 뻔했네 하며 모두 도망을 쳤대요. 도깨비들도 귀신처럼 팥죽을 싫어한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겁니다. 어쨌거나 도깨비들은 두 번 다시 오서방을 찾아오지 않았대요. 오서방은 도깨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뒤가 영 꿉꿉했어요. 그 마음을 알고는 이웃에 사는 영감이 하루는 이렇게 위로해 주었대요. 도깨비하고 너무 오래 사귀면 끝이 좋지 않다네. 오늘의 동화 들쥐도령 이야기. 아버님, 어머님, 제가 왔어요. 이 도령이 대문 밖에서 부모님을 힘차게 불렀어요. 이 도령은 절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지금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지요. 부모님이 날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도령은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누군데 이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글쎄 자기와 똑같이 생긴 도령이 대문을 열고 나오지 뭐예요. 넌 누구냐? 난 이 집 아들이다. 뭐라고? 이 집 아들은 난데? 어째서 네가 이 집 아들이란 말이냐? 이 도령이 다른 도령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야말로 남의 집에 와서 무슨 소리냐? 어서 썩 돌아가거라. 다른 도령도 질세라 눈을 부릅뜨고 이 도령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도령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도령을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있길래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제가 돌아왔어요. 아니, 도령은 누구신데 저보고 어머니라는 건가요? 뜻밖에도 어머니는 이 도령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아들을 몰라보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밖에 누가 왔느냐? 아버지가 안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버님, 접니다. 절에서 3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 도령이 아버지 앞에 달려가 다시 큰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우리 아들은 벌써 지난 봄에 이렇게 돌아왔다오. 아버지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지요. 다른 도령이 재빨리 끼어들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찌 자식을 모른다 하십니까? 이 도령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이를 어쩐다지. 아버지는 한동안 이 도령과 다른 도령을 쳐다보다가 둘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도령은 살한 채 다른 도령은 안방에 따로 떼어놓고 나이며 생일을 물어보았지요. 17살이었고 생일은 정월 12일입니다. 누구 하나 틀리지 않고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적 일이며 이것저것 다른 것을 물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니가 물었어요. 지난 봄에 장롱을 샀는데 무슨 나무로 짰는지 말해보시오. 그야 오동나무로 짰지요. 다른 도령이 쉬운 문제라는 듯 얼른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도령은 봄에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 그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도령은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 도령은 하도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귀를 터덜터덜 걸어 나가는데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이 도령을 불러 하는 말이 도령, 혹시 지금 도령의 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소? 이러는 겁니다. 아니, 스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절에 있을 때 손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린 적이 있소? 네, 스님, 손톱을 깎아 산속에 버렸지요.
그렇다면 도령의 손톱을 주워먹은 짐승이 도령의 모습으로 둔갑을 한 것이 분명하오.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전 어찌해야 좋을까요? 스님은 곧 품 안에서 자루를 꺼내 이 도령에게 주었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고양이가 들어있다오. 집으로 돌아가 고양이를 불어놓으면 가짜 도령의 정체가 곧 밝혀질 거요.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도령은 고양이가 든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또 왔느냐? 가짜 도령이 눈을 치켜뜨며 이 도령에게 큰소리쳤지요. 널 잡으러 왔다. 이 도령은 가짜 도령에게 고양이를 휙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잽싸게 가짜 도령의 허리를 물어뜯었지요. 가짜 도령은 들쥐 소리를 내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이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도령은 가짜 도령의 옷 속에서 죽은 들쥐를 꺼내 부모님께 보여주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 손톱을 훔쳐먹은 들쥐가 그동안 저로 둔갑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우리 진짜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 도령과 부모님은 서로 얼싸안으며 한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된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 깊은 두 형제가 살았어요. 둘은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했지만 콩 한쪽도 혼자 먹는 법이 없었지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우며 아껴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이웃마을 친척집에 가게 되었어요. 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답게 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길가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두 형제가 가까이서 살펴보니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덩이였지 뭐예요. 아니 누가 길가에 이렇게 귀한 금덩이를 떨어뜨린 거지? 그러게요 형님. 주인이 있었다면 굉장히 조심조심 가지고 다녔을 텐데 말이에요. 형제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윽고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우야, 이 금덩이는 혹시 사이가 좋은 우리 형제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러자 아우도 손바닥을 치며 형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맞아요. 형님의 착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이 금덩이는 형님이 가지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음씨가 곱기로야 널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 금덩이는 네가 갖는 게 맞아. 아니에요. 형님은 딸린 식구도 많고 제사도 지내야 하니 형님이 가지셔야 해요. 아니다. 넌 나보다 가지고 있는 논밭도 적지 않니? 이 금덩이는 네가 가지거라. 이렇게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금덩이를 떠밀었어요. 아우야, 이러다가 우리 형제가 이 금덩이 때문에 싸우게 될 것 같구나. 우리 차라리 이 금덩이를 도로 내려놓는 게 어떻겠니? 맞아요. 그게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금덩이를 가졌다가 훗날 다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형제는 금덩이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요. 얼마 후 형제가 막 고갯마루를 넘어가려는데 나그네가 지친 표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형제는 나그네가 매우 안쓰럽게 생각되었지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다가가 금덩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이곳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길 가장자리에 금덩이가 보일 거예요. 우리는 두 명이라 놓아두고 왔으니
당신이 가지세요. 나그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형제에게 고맙다는 말도 남기지 않고 금덩이가 있는 곳을 향해 냅다 뛰어갔대요. 나그네는 숨을 헥헥거리며 형제가 금덩이를 두고 왔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딘가 금덩이가 있다고 했는데 나그네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데 글쎄 금덩이는 간데없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똘리를 들고 앉아있지 뭐예요.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나그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그네는 너무 놀란 나머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구렁이에게 휘둘렀지요. 구렁이는 두동강이 난 채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휴, 큰일 날 뻔했네. 괜히 있지도 않은 금덩이를 주우려다 구렁이에게 물려 죽일 뻔했잖아.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두 형제는 아까 금덩이를 본 자리를 다시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금덩이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둘로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금덩이가 두 개가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그네가 금덩이를 가져간 줄로만 알았는데. 형님, 이건 하늘에서 사이좋은 우리 형제를 기특하게 여겨 두 개로 만들어주신 게 분명해요. 그래, 아우야.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우리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갖잖구나. 이렇게 해서 형제는 금덩이를 나누어 가졌어요. 집으로 돌아간 형제는 금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생 동안 서로를 위해주며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전우치 전. 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도 참 많았지만 무엇보다 자유자재로 도술을 부릴 수 있었지요. 주문을 외우면 펑 하고 독수리나 호랑이로 변하기도 하고 몸이 제 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질 않나? 구름을 타고 훨훨 날아다니질 않나?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우치는 자기 재주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저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전우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해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몇 해째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수없이 굶어 죽기도 하는데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은 백성들 살필 생각은 않고 그저 자기 뱃속이나 채우기 바쁜 거지요. 그러니 전우치가 참다 참다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떡하든 백성들을 구해야 할 텐데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까 말이지요. 정월 초하룻날 신하들이 모두 모여 임금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뭉실뭉실 내려오더니 궁궐 지붕 위에 딱 멈추는 겁니다. 임금님이며 신하들이며 깜짝 놀라 하늘을 보니 번쩍번쩍 금관 쓰고 붉게 차려입은 신선이 동자들을 거느린 채 구름 위에 서 있었어요. 임금은 들어라. 옥황상제께서 가난하게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태화궁을 세우기로 하셨으니 다음 달 보름까지 황금들보를 바쳐라. 들보의 길이는 5자요, 너비는 7자이니 잊지 말렸다. 그러고는 다시 구름을 타고 휙 사라지지 뭐예요.
신선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신하였던 겁니다. 물론 진짜 신하가 아니라 전우치가 변신한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임금님은 어쩔 수 없이 황금 들보를 만들라고 어명을 내렸어요. 옥황상제의 뜻을 거를 수는 없잖아요. 굶주린 백성들이야 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벼슬아치들이 숨겨놓은 금으로 황금 들보를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약속한 날에 황금 들보를 떡하니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신선 아니 신선으로 변한 전우치가 내려와 들보를 가볍게 들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전우치가 황금 들보를 가지고 뭘 했겠어요? 조금씩 떼어내다 팔고는 쌀 10만 석으로 바꾸었지요. 그러고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전부 나눠주었습니다. 전우치가 임금을 속여 황금 들보를 만들게 하더니 쌀로 바꿔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소문이 나라 안에 쫙 퍼졌어요. 벼슬아치들은 당장 전우치를 잡아들여야 한다며 길길이 날뛸 테고 말이지요. 그때부터 전우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하면 무조건 줄줄이 잡혀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전우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우치는 남은 들보에서 금 한 덩어리를 떼어 시장에 내놨어요. 지나가던 포도대장이 그걸 보고 흥정을 하는데 장사꾼이 바로 전우치였지요. 그래서 포졸들을 우르르 끌고 와서는 쇠사슬로 전우치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포졸들이 전우치를 메고 가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이놈들아, 지금 무엇을 메고 가느냐? 포졸들이 깜짝 놀라 보니까 쇠사슬에 묶인 건 전우치가 아니라 잣나무였어요. 날 잡아가려거든 이 병이나 가져가라. 이번에는 전우치의 몸이 쑥 줄어들더니 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얼른 마개를 가져와 꼭 닫고는 병을 드는데 얼마나 무거운지요. 사람 힘으로는 병을 들 수가 없어서 소 몇 마리를 끌고 와서 지게 했지 뭐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병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가긴 했는데 임금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놈들 지금 날 놀리는 거냐? 사람이 어찌 병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냐? 그러자 병 속에서 전우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어서 이 마개나 빼줘. 그러니 임금도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전하, 펄펄 끓는 기름에 넣어 주기옵소서. 신하들 말대로 뜨거운 기름솥에 병을 던졌더니 전우치가 뭐라고 했게요? 가난해서 불도 못 대고 춥게 지내던 차에 몸을 녹여주시니 황공하옵니다. 이러는 겁니다. 화가 나서 쇠망치로 병을 깨뜨렸더니 병 조각들이 또글또글 굴러다니면서 백성들을 굽어 살피소서, 백성들이 굶고 있사옵니다 하고 재잘거리는 겁니다. 병조각을 빻아서 다시 기름솥에 넣으려는데 전하,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사옵니다 하더니 휙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출귀몰한 전우치를 어찌 잡아들여야 하겠느냐? 전하, 죄를 묻지 않고 벼슬을 준다면 제 발로 나타날 터이니 그때 잡는 게 좋겠사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사대문에 방을 써붙이게 했어요. 한편 전우치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활약을 펼치고 있었지요. 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억울하게 맺힌 안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신기한 도술 실력으로 별별 해괴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남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대문에 써붙인 방을 보게 된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면 벼슬을 주겠다고?
그래서 전우치가 뚜벅뚜벅 임금님 앞에 나갔어요. 네, 너의 재주가 아까워. 그간의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내리겠노라. 이제 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위해 일을 해보겠느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전우치는 고개를 숙이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지금 가달산에 산적들이 모여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가서 모조리 잡아오너라. 임금님 생각에 제 아무리 전우치라도 가달산의 흉한 산적들한테는 꼼짝없이 당할 거라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전우치는 어명을 받고 가달산으로 향했지요. 가달산의 산적 두목은 엄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준은 무술 실력도 실력이려니와 호랑이처럼 용감하고 사나워서 관군들도 혀를 내두른단 말이지요. 전우치가 가달산에 도착해서 보니 말을 타고 붉은 옷을 차려입은 엄준이 보였어요. 수백 명이 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한참 사냥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소를 잡아 잔치를 여는 중이었지요. 전우치는 곧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창이며 검을 든 군사로 변하는 겁니다. 전우치는 투구를 쓰고 황금 갑옷을 걸치고는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오추마에 올랐어요. 그러고는 임금님이 내린 보검을 빼들었지요. 산적들을 물리쳐라. 그 소리에 전우치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내달릴 거 아니겠어요? 난데없는 함성 소리에 엄주는 재빨리 부하들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피하더니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다고 전우치를 막을 수 있나요? 전우치는 곧장 솔개로 변하더니 휘휘 성문을 넘어갔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성 안에는 으리으리한 집들이 즐비하고 창고엔 곡식들이 가득하며 귀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엄주는 성 안에서 다시 잔치를 열고 있었어요. 부하들이 잔치상을 내오고 시녀들이 춤을 추며 흥을 돋우는데 정말 임금이 부럽지 않았지요. 전우치는 또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잔치 음식들이 죄다 하늘로 날아 올라갔어요. 때마침 세찬 바람이 불어 엄준이며 부하들은 눈도 못 떴습니다. 전우치는 음식들을 모두 가져와 자기 군사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다음 날 전우치는 당당하게 엄준을 찾아갔습니다. 산적 두목은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그랬더니 엄준이 코웃음을 치며 나왔어요. 이렇게 둘이서 칼을 들고 겨루는데 둘 다 솜씨가 막상막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겨뤄도 판가름이 나지 않자 둘은 내일 다시 만나 싸우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또다시 칼솜씨를 겨루는데 아무래도 전우치 쪽이 약간 밀리지 뭐예요. 전우치는 얼른 도수를 부려 가짜 전우치를 대신 싸우게 하고 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엄주는 그것도 모르고 헛개비 전우치와 땀을 뻘뻘 흘리며 싸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쩌렁쩌렁 전우치 목소리가 들렸어요. 허허, 이 어리석은 놈 엄준아. 엄준은 자기가 지금까지 헛개비하고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도망치려는데 구름 속에서 전우치의 칼이 휙 솟아나더니 엄준을 애워싸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엄준은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지요. 엄준이 잡히자 부하들도 전부 칼을 내던지고 항복을 해왔습니다. 전우치가 부하들 앞에서 소리쳤어요. 도둑질로 백성들을 괴롭힌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특별히 용서할 테니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착하게 살도록 하라. 그러고는 엄준을 향해 비록 산적 두목이기는 하지만 실로 뛰어난 무술 솜씨를 지녔구나. 그 재주와 용기가 아까워 살려주고 싶지만
나라에 법이 있으니 내 목을 베어야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준이 엎드리며, 장군, 배가 너무 고파 도둑이 되었더니 어느새 두목자리에 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장군의 부하가 되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전우치는 한참 생각하더니 결국 엄준을 풀어주고 산적들의 성은 모두 태워버렸어요. 도적들을 모두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전우치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우치라는 인물은 여전히 골칫덩어리였지요. 마침 호서 지방에서 반역을 일으킨 도적들이 모조리 잡혀왔어요. 힘을 모아 임금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겠다니 얼마나 큰 죄인들인가요? 그런데 이 죄인들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면 갈아치워야지요. 하늘이 백성을 가엽게 여겨 도인 전우치 나리를 내려주셨으니 저희들은 전우치 나리를 임금으로 모시려 했을 따름이요.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당장 전우치를 붙잡아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벼슬까지 내리고 큰 상을 주었건만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하고 역모를 꾸몄겠다. 신은 역모를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전우치가 아무리 말해도 어디 통하나요? 포졸들이 달려들어 곤장을 내리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쩍쩍 울렸습니다. 그런데 수백 대를 내리쳐도 전우치는 그저 태평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신 전우치가 전하께 아뢰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평생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죽을 놈이 소원이라. 그래, 그 소원이 무엇이냐? 소인은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사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그림이나 한 폭 그릴 수 있게 해주소서. 임금님이 마지못해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전우치는 붓을 들어 천 개의 봉우리와 산골짜기를 휘적휘적 그렸습니다. 시냇가의 버드나무, 한 마리의 나귀와 풀 뜯는 염소까지 생생하기 그지 없었지요. 그림을 다 그린 전우치는 붓을 내려놓더니 임금님 앞에 넙죽 절을 했어요. 전하, 소인은 이제 그만 이 자리를 뜨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평화롭게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림 속으로 폴짝 뛰어들어가더니 그림 속 나귀에 올라타고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저놈한테 또 속았구나. 임금님이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전우치는 그렇게 산속에서 떠돌다가 우연히 도사한 사람을 만났어요. 평생 도술 공부를 해온 사화담이란 분이었지요. 세상 일에는 아무 욕심도 없고 그저 조용히 산속에 묻혀 사는 도인이었습니다. 전우치는 사화담과 만나 도술 솜씨를 겨루다가 그만 지고 말았어요. 사화담이 전우치에게 말했습니다. 그 훌륭한 도술을 그동안 좋은 일에만 썼으니 참 기특하오. 하지만 재주가 다는 아니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 해도 더 큰 재주를 가진 이를 만날 수 있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태백산에 들어가 평생 학문을 닦을까 하오. 전우치는 사화담 앞에 무릎을 꿇고 한마디 한마디 새겨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우치를 본 사람은 없대요. 사화담을 따라 태백산에 들어가 평생 도술을 익혔다는 이야기만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김서방. 옛날에 가난뱅이 김서방이 집신을 팔러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대뜸 묻더래요. 김서방, 장에 가시나? 장에 가지. 장에 가면 나 개다리 하나만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그런데 이날 김서방은 집신을 한켤레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붙더래요.
김서방,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집신이 안 팔려서 못 사왔지. 다음 장날에 꼭 사다 줄게. 그래. 다음 장날 김서방이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대뜸 묻더래요. 김서방, 장에 가시나? 장에 가지. 장에 가면 나 개다리 하나만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그런데 이날도 김서방은 집신을 한 켤레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붙더래요. 김서방, 오늘은 개나리 하나 사오셨나? 집신이 안 팔려서 못 사왔네. 그럼 다음 장날엔 꼭 사다 줘. 그래, 사다 주마. 다음 장날 김서방이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대뜸 묻더래요. 김서방, 장에 가시나? 장에 가지. 장에 가면 나 개다리 하나만 사다 주라. 그래, 사다 주마. 이날 김서방은 집신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신 판 돈으로 양식거리도 사고 고등어 자반도 사고 따로 서푼을 들여 개 다리도 하나 샀지요. 그걸 들고 지고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묻더래요. 김서방, 오늘은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옛다 개다리. 김서방은 도깨비한테 개다리를 건네주고 집으로 왔어요. 그날 밤 김서방이 잠을 자려는데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찾아와 대뜸 이러는 겁니다. 김서방, 나 메밀묵 좀 쏘아주지. 그래, 쏘아주마. 김서방은 메밀묵을 한 소 쏘아주었어요. 도깨비는 메밀묵을 뚝딱 먹어치우고 돌아갔지요. 그 이튿날 밤 김서방이 잠을 자려는데 도깨비가 찾아와서 대뜸 이럽니다. 김서방, 나 수수팥떡 좀 해주지. 그래, 해주마. 김서방은 수수팥떡을 한시로 해줬어요. 도깨비는 수수팥떡을 뚝딱 먹어치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도깨비란 놈이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찾아와서 메밀묵 쏘아달라, 개고기 삶아달라, 수수팥떡 해달라, 끝도 없이 보채는 겁니다. 이러다간 집안 살림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하루는 김서방이 도깨비한테 물었지요. 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나야 세상에 무서운 게 없지. 진짜 없냐? 진짜 없지. 그럼 백강아지도 안 무섭냐? 도깨비는 겁이 나서 막 벌벌 떨면서 안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백말피도 안 무섭냐? 도깨비는 겁이 나서 막 귀를 틀어 막으면서도 안 무섭대요. 그럼 말대가리도 안 무섭냐? 으악! 도깨비는 겁이 나서 뒤로 나자빠지면서도 안 무섭다고 합니다. 곧 죽어도 안 무섭대요. 그러더니 김서방한테 물었지요. 그러는 김서방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지? 나야 돈이 제일 무섭지. 돈 앞에서는 아주 꼼짝을 못해. 이튿날 김서방은 푸주간에서 백말피를 한 바가지 가져다가 온 집안에 뿌려놓았어요. 말 대가리도 하나 얻어다 대문 위에 떡 걸어두었지요. 멋모르고 김서방 집에 온 도깨비는 백말피의 말대가리를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십리 밖으로 줄행랑을 놓았어요. 몇날 며칠이 지나서도 화가 안 풀린 도깨비는 안 갚음을 한다고 김서방 집 앞에 와서 마당으로 돈을 마구 뿌렸지요. 이놈의 김서방아, 혼 좀 놔봐라. 이러면서 뭉텅이로 돈을 뿌렸답니다. 김서방은 무서운 채 울 밑에 머리를 박고 달달달 떨었어요. 그걸 본 도깨비는 더 신이 나서 돈을 뿌리고 또 뿌렸지요. 도깨비가 간 뒤에 김서방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당이 온통 돈 천지였어요.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김서방은 그 돈을 몽땅 들여 땅을 샀습니다. 나중에 도깨비가 와서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딱 잡아떼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돈을 낙엽이나 모래로 바꿔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도깨비한테는 그런 신기한 재주가 있단 말이지요. 얼마 뒤 도깨비가 김서방네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돈벼락에 혼쭐이 난 김서방을 약올리려고 왔는데 어째 무섭다는 소리는 안 하고 웃음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제야 도깨비는 자기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지요. 내 돈 도로 다 내놓으시지. 네 돈 하나도 없다. 내 돈 다 어디다 썼나? 땅 샀지. 그러면 돈 대신 땅이라도 내놓으시지. 땅을 떠가든 퍼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도깨비는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가 땅 네 귀퉁이에 뚝딱뚝딱 말뚝을 때려박고 끈으로 질끈 묶은 다음 땅을 떠간다고 낑낑거렸어요. 밤새도록 낑낑거렸지요. 하지만 암만 재주 좋은 도깨비라도 땅을 떠가는 재주가 있나요? 도깨비는 몇날 며칠 밤만 되면 땅 떠간다고 낑낑거리다가 힘이 다 빠져서 폭삭 주저앉았지요. 아이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네. 하지만 땅을 그대로 두고 가자니 약 오르고 배 아프고 속이 상해 못 살겠어요.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땅에 자갈을 한가득 부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서방이 논에 나가보니 논에 꽉 들어찬 자갈이 보였어요. 이걸 다 치우려면 100년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는데 자갈 틈에 개똥이 하나 똑 떨어져 있었어요. 김서방은 개똥을 집어 휙 내던지면서 중얼거렸지요. 농사 잘 되게 자갈이나 더 넣을 일이지. 더러운 개똥은 뭐하러 넣어놨나 그래? 도깨비가 이 말을 못 들을 리가 있나요? 그날 밤 도깨비는 논에 집어넣은 자갈을 몽땅 내다버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개똥이란 개똥은 모조리 주워다가 집어넣었지요. 개똥도 모자라 새똥, 말똥, 닭똥, 사람똥 다 갖다 부었답니다. 이튿날 김서방이 논에 나가보니 자갈은 어디로 싹 없어지고 대신 똥이 꽉 들어 차 있었어요. 김서방은 그 똥을 썩썩 갈아엎고 벼를 심었지요. 똥걸음을 그렇게나 많이 줬으니 벼가 좀 잘 됐겠어요. 가을 거지를 하고 보니 온 천지가 쌀로 넘쳐났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요. 자기만 잘 먹고 산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목숨을 빼앗아간 욕심. 옛날 어느 고을에 강시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는데 어찌나 성질이 사납고 고약한지 이루다 말로 못할 지경이었어요. 강 부자는 집안 하인들을 늙은이건 젊은이건 가리지 않고 떡 주무르듯 했습니다. 아마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놀부 뺨칠 정도는 되었던가 봐요. 이웃 사람들은 강 부자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 앞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아니 강부자가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얼씬거리는 걸 당최 싫어했어요. 인심이 보통 야박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강부자는 자기 집 앞을 오가는 동네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이런 생떼를 부리기도 했어요. 이놈들아, 왜 남의 집 땅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느냐? 마치 자기가 마을의 주인인 양 행세를 했던 겁니다. 어쩌다 낯선 사람이 마을 앞길을 지나가도 덮어놓고 호통부터 치기 일쑤였지요. 더러 잘잘못을 따지기라도 하면
하인들을 시켜 문매를 안기곤 했어요. 그러니 강부자라면 너나 없이 부득부득 일을 갈 정도였지요.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강부자가 살고 있는 이웃 마을에 초상이 났어요. 한 이름난 풍수쟁이가 초상집에 가서 맷자리를 봐주고 돌아가다가 강부자가 살고 있는 마을의 커다란 팽나무 아래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지요. 때마침 어슬렁대며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강부자가 풍수쟁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노발대발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네 이놈, 왜 남의 동네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게야? 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쉬는 거냔 말이다. 풍수쟁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따졌지요. 내 나이 환갑이 넘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안 다녀본 고을이 없는데 이런 부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오.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인심이 어디 있단 말이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갈 강부자가 아니었지요. 당장에 자기 집 하인들을 시켜 풍수쟁이를 잡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고을 사또나 되는 양 곤장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풍수쟁이를 골방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세상에도 참 이 정도니 말 다한 거지요 뭐. 아무튼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강부자는 자기 집 골방에 갇혀있는 늙은이가 이름난 풍수쟁이란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복덩어리가 제 발로 굴러들어왔군 그래? 강부자는 욕심이 굴뚝같이 치솟았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명당자리로 옮기고 싶었던 거지요. 옛날부터 조상의 무덤을 명당자리에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강부자 같은 욕심쟁이가 풍수쟁이를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어요? 강부자는 풍수쟁이를 당장 끌어내어 자기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만약 나를 위해 명당자리를 봐준다면 당장에 불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널 죽여버릴 수도 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얼 뜻하는지 알겠느냐? 하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풍수쟁이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강부자한테 난데없이 치도곤을 당한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 판인데 명당자리를 잡아내라니 속이 뒤집힐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풍수쟁이는 당장에 풀어주신다니 참으로 고맙다며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며 명당자리를 봐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름난 풍수쟁이라더니 말귀를 금방 알아듣는구나. 그리하여 이튿날 풍수쟁이와 강부자는 산으로 명당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이 산줄기 저 산줄기를 찾아다니던 끝에 해가 저물 무렵에야 겨우 맷자리 하나를 찾아냈어요. 풍수쟁이가 강부자에게 말했지요. 이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십시오. 집안이 크게 부자가 되고 자손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이 고장에서 이만한 명당 자리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강부자는 그만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곳이 그렇게 좋은 명당 자리란 말인가?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산 중턱에 늪이 있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늪에 물이 모두 퍼내고 좋은 흙으로 메운 다음 조상의 묘를 파 옮기도록 하십시오. 더없이 큰 복이 내려 강씨 집안은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좋아, 그만하면 되었어. 내가 그만 먹고 널 풀어줄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게나. 강부자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은 채 풍수쟁이를 멀리 쫓아버렸어요. 풍수쟁이는 바람처럼 강부자네 마을을 떠나버렸지요. 마음이 조급해진 강부자는 이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행여 다른 사람한테 명당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급했던 거지요. 다음 날부터 강부자네 하인들은 모두 산 중턱으로 내몰렸어요. 늪에 고여있는 물을 퍼내고 흙을 퍼다 날라야 했으니까 급했지요. 그러나 그 일은 무척 더디었습니다. 말이 쉽지 그게 어디 보통 큰 공사인가요? 강부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이골 저골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데려와 공사를 다그쳤습니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강부자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산 중턱에 있는 늪을 메우느라 때 아닌 소동을 벌였지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물을 풀 수 있는 그릇은 다 갖다 쓸 정도였어요. 일꾼들은 쉴 틈만 나면 이렇게 수근거렸지요. 강부자가 드디어 미쳤군 그래. 누가 아니래 늪을 메우고 거기에 조상의 묘를 쓰겠다니 이게 미친놈의 짓이 아니고 뭐겠어. 강부자가 망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구먼. 그러나 강부자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밤에도 횃불을 밝혀놓고 일을 재촉하기에만 바빴어요. 그래놓으니 한 보름쯤 지나자 늪에 있던 물이 싹 퍼내어지고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회개한 일이 벌어졌어요. 늪 한가운데서 금빛 찬란한 부엉새가 푸드득 날개짓을 하며 날아올랐던 겁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늪 속에 금부엉새가 살고 있었네. 그러게나 말이야. 늪 속에 금부엉새가 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구먼. 게다가 저 금빛 찬란한 날개를 보게나 예사롭지 않은 일이야. 나는 왠지 겁이 나는구먼. 금부엉새는 하늘로 날아올라 천천히 하늘을 한 바퀴 돌더니 뒷산 고갯마루 쪽으로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금부엉새를 쳐다보았지요. 금부엉새는 뒷산 고갯마루에서 커다란 날개를 접었어요. 이것을 본 강부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늪 속에 금부엉새가 살고 있었군. 이곳은 보통 명당자리가 아니야. 이제 우리 집안은 운수 대통할 거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다음 날부터 흙으로 늪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부자는 하루빨리 조상의 묘를 옮기려고 일꾼들을 다그쳤어요. 이 산 저 산이 파헤쳐지고 흙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지요. 이윽고 늪이 사라지고 평평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부자는 그 다음 날로 조상의 무덤을 파 옮겼어요. 그리고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좋아라 소리쳤지요. 조상의 무덤을 파 옮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부엉새가 날개를 접은 뒷산 고갯마루에 먹장구름이 잔뜩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이 윙윙거리며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윙윙거리는 울음소리가 어느 한순간 뚝 그치는가 싶더니 이윽고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지요. 바로 그때 금부엉새가 날개를 접은 뒷산 고갯마루가 쩍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러자 굽이치던 물줄기가 갈라진 산 사이를 지나와 강부자가 사는 마을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친 물살은 검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강부자가 살던 마을을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강부자는 물론 죄 없는 마을 사람까지 여럿 목숨을 잃었지요. 그 뒤 물이 다 빠졌을 때 겨우 목숨을 건진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금부엉새가 날아가 날개를 접은 뒷산 고갯마루를 가리켜 금부엉제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비로운 꿈.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부잣집에 한 일꾼이 있었는데 유난히 일도 잘하고 아주 부지런했어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도 싹싹 쓸어놓고 논밭일도 알아서 척척 해치웠지요. 그런데 하루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이 일꾼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주인이 웬일인가 싶어 가보았지요. 세상에 천지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놈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주인이 큰 소리로 일꾼을 깨웠어요. 그런데도 일꾼은 일어날 생각을 안 하지 뭐예요. 부하가 난 주인이 더 큰 소리로 깨웠지요. 그래도 일꾼은 꿈쩍 않고 잠만 잤어요. 꼭 죽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결국 주인이 지쳐 깨우기를 포기했지요. 일꾼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서 허허 웃으며 나왔습니다. 그걸 본 주인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요. 가뜩이나 못마땅하던 참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도록 자고 일어나서 무엇이 좋아 웃느냐 이놈아.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별나게 좋은 꿈을 꾸어 그렇습니다요. 일꾼은 여전히 싱글거리며 대답했지요. 꿈? 그래 대체 무슨 꿈이었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주인이 잔뜩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요? 아닙니다. 주인님께는 말할 수 없는 신기한 꿈입니다. 일꾼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나한테 말 못할 꿈이라? 그럼 누구한테는 말할 수 있겠느냐? 면장님께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면장에게 데려가 주지. 주인은 일꾼을 면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일꾼이 꾸었다는 꿈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이지요. 얼마나 신기한 꿈이기에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일꾼은 면장 얼굴을 보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면장님께도 말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말할 꿈이냐? 주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원님 앞에서나 말할 꿈입니다. 좋다. 관아에 데려다 주마. 오기가 생긴 주인은 일꾼을 데리고 관아로 갔어요. 그런데 관아에 가서도 일꾼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봤나?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둬버리시오. 일꾼은 하루아침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일꾼은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옥 안 어딘가에서 바작바작 사각사각하고 뭔가 긁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일꾼은 소리 나는 곳을 눈여겨보았어요. 그곳에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또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잇따라 나타나더니 여러 마리가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물어뜯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놈이 맥없이 픽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들어왔던 구멍으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손바닥만한 자 같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그 물건으로 죽은 쥐의 몸에 대고 한 자, 두 자 재니까 죽었던 쥐가 발딱 살아나지 뭡니까? 도대체 저 물건이 무엇일까? 일꾼이 하도 신기해 쥐들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자 쥐들이 놀랐는지 황급히 도망을 쳤지요.
그 바람에 그 자 같은 물건을 놓고 가버렸어요. 옳거니 죽은 것을 살리는 이 신기한 물건을 두고 갔군. 일꾼은 그 자 같은 물건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풀도 아니고 나무 토막도 아니고 그냥 하찮아 보였지요. 하지만 이것으로 죽은 쥐를 살려놨으니 예산 물건은 아니다 싶어 품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꾼은 관원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랫마을 부잣집 외동딸이 죽었다는구먼. 나도 들었어. 부잣집 영감과 마님이 엄청 슬퍼하고 있다더군. 누구든지 그 외동딸을 살려내기만 하면 큰 상을 내린대. 하지만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 그랬다간 미친놈 소리를 듣지. 안 그래? 그렇지. 이럴 땐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여. 일꾼은 관원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관원을 불렀지요. 이보시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재주가 있으니 나를 좀 풀어주시오. 미친 소리 집어치우시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단 말이오? 어쨌거나 나를 그 부잣집에 데려다만 주시오. 내가 그 집 외동딸을 살리면 당신들에게 떡고물이 떨어질지도 모르잖소. 그러니 나를 여기서 내보내주시오. 결국 관원들은 원님에게 가서 일꾼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원님도 일꾼을 내보내주라고 했지요. 일꾼은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부잣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댁 외동 따님을 살려내고자 달려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자네 재주를 보여주게. 딸 아이만 살려준다면 뭐든 다 들어주겠네. 부잣집 영감이 사정을 하니 일꾼은 으쓱해졌어요. 한자 두자 재었으니 살아날지어다. 일꾼은 노래까지 불러가며 그 자 같은 걸로 쥐가 했던 것처럼 죽은 딸을 한자 두자 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딸이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나듯이 살아나지 뭐예요? 부잣집 영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일꾼을 사위 삼자고 했어요. 부잣집 사위가 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일꾼은 망설일 것도 없이 부잣집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 소문은 멀리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양의 높은 벼슬을 가진 양반의 딸이 죽었다면서 그 집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일꾼은 평양으로 불려갔지요. 가서 보니 죽은 그 집 딸은 잠자듯 누워 있었어요. 한자 두자 재었으니 살아날지어다. 일꾼이 그 자 같은 걸로 한자 두자 재면서 노래를 하니 평양 양반의 딸도 살아났어요. 그러자 모두들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양반도 일꾼을 사위 삼자고 했지요. 일꾼은 또 장가를 들었어요. 이제 색시가 둘이 된 겁니다. 또 한 번은 여주에 사는 학식이 높은 양반이 딸이 죽었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죽은 내 딸 좀 살려주게. 암요, 살려드리고 말고요. 일꾼은 흔쾌히 여주로 갔지요. 죽은 딸을 보니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어요. 한자 두자 재었으니 살아날지어다. 일꾼이 그 자 같은 걸로 한자 두자 재면서 노래를 하니 그 딸도 살아났어요. 모두들 기뻐 어쩔 줄 몰라했지요. 학식이 높은 양반이 일꾼을 보고 사위 삼자고 했습니다. 일꾼이 싫을 턱이 있나요? 그러자고 했지요. 일꾼은 이제 아내가 셋이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나라에서는 공주가 죽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일꾼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공주를 살릴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나를 임금님께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해서 일꾼은 대궐로 가게 되었어요. 임금님, 제가 공주님을 살려보겠습니다. 공주를 살리기만 하면 뭐든 다 해주겠노라. 제발 공주를 살려주거라. 한자 두자 재었으니 살아날지어다.
일꾼은 그 자 같은 걸로 공주를 한자도자 재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러자 공주 역시 잠자던 사람처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임금은 죽었던 공주가 살아나자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임금 역시 일꾼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했지요. 일꾼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임금의 사위가 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일꾼은 색시가 넷이나 되었어요. 일꾼은 색시 넷을 거느리고 호강하며 잘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꾼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내 꿈이 이제야 사실대로 되었구나. 무슨 꿈인데 사실대로 되었다는 것이니까? 곁에 있던 하인이 물었지요. 예전에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하늘에서 선녀 넷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한 선녀는 왼손을, 또 한 선녀는 오른손을 씻어주고 다른 한 선녀는 왼발을, 다른 한 선녀는 오른발을 씻어주었다네. 일꾼은 꿈이 하도 신기하고 좋아서 싱글벙글했던 겁니다. 꿈이 워낙 신기해서 여기저기 말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던 겁니다. 신기한 꿈은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한 일꾼은 주인에게 말하려다 말고 면장에게 말하려다 말고 원님에게도 말하려다 말았던 겁니다. 아무리 꿈이라 해도 일꾼의 처지를 생각하면 헛소리로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꾼은 끝까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때부터 신기한 꿈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게 되었대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오늘의 동화 박씨 부인. 조선시대 인조 임금 때 이득순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댁에 삿갓을 쓴 도인이 찾아왔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쉬어갈까 합니다. 이 대감은 도인을 사랑채로 모셨어요. 그러고는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했지요. 저는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올시다. 대감께서 비리를 잘 보신다기에 한숙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럼 한 곡 좀 불어보지요. 이 대감은 지그시 눈을 감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소리에 맞춰 하늘 아래 꽃잎이 떨어졌지요. 자, 이번에는 제가 들을 차례입니다. 이 대감이 도인에게 피리 불기를 청했어요. 그러자 도인이 마치 못해 피리를 불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온통 피리 소리로 가득 차는 것 같더니 어디선가 푸른 학까지 날아와 너울너울 춤을 추는 거예요. 이 피리는 분명 신선의 피리입니다. 금강산에서 이 먼 곳까지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실은 대감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제게 재주는 뛰어나나 얼굴이 변변치 않은 딸이 하나 있사온데 아드님과 제 딸을 맺어주면 어떨까 해서요. 좋습니다. 좋고 말고요. 그러면 다음 보름날 아드님과 함께 금강산으로 오시지요. 혼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말을 마친 도인은 푸른학을 타고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어느덧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이 대감은 아들 시백과 함께 금강산을 찾았지요. 금강산에는 귀에 익은 피리 소리가 골짜기마다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답니다. 피리 소리를 찾아 떠난 곳에는 푸른 소나무와 기이한 꽃들로 둘러싸인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마당에는 이미 홀레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바로 혼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곧이어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신부가 마당으로 사뿐사뿐 걸어나오자 얼떨결에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시백도 자세를 가다듬고 신부 앞에 마주섰지요. 누가 보아도 흐뭇한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백이 신부의 얼굴을 가린 흰 천을 벗겨주다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만 거예요. 신부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했습니다. 시백은 버선발로 뛰쳐나와 이 대감한테로 달려갔어요. 이 대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신부는 쓰던 물건을 단촐하게 싸서 몸종인 개화에게 들게 하고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신부가 이 대감 집에 도착하자 신부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 대감이 괴물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러니 안방마님의 심기도 편치 않을 터 사사건건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백은 신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하루는 시백이 부부의 정을 돈독히 하라는 아버지의 당부에 못 이겨 박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마주하고 안기조차 쉽지 않았지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씨 부인은 무심한 듯 시백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날아다니는 것 가운데 제일 어여쁜 게 나비죠? 그럼 나비는 날아다니기 전에 무엇이었나요? 그야 애벌레거나 번데기였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애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하고 나비를 보면 아름답다며 졸졸 쫓아다닙니다. 그 애벌레가 나비이고 나비가 바로 애벌레 아닌가요? 시백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날이 갈수록 아내가 더 싫어져서 이제는 아예 말을 섞기도 귀찮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시백의 마음을 어찌 박씨 부인이 모를 리 있겠어요? 박씨 부인은 시아버지인 이대감에게 청을 넣어 후원에 조그만 별당을 짓고 살기로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에 흰천을 들이우고 별당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더욱이 시중 드는 몸종 개화 말고는 누구도 별당을 찾지 않았으니 박씨 부인은 차츰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대궐에서 관리가 나와 급하게 이대감을 찾았습니다. 이 대감이 우의정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큰일 났군. 당장 내일 입고 갈 관복이 없으니. 안방마님은 부랴부랴 옷 짓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하룻밤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때 개화가 안방마님께 박씨 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씨 부인이 관복 지을 옷감을 받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못난 것이 바느질하는 재주라고 지녔겠느냐. 속는 셈치고 주기는 한다만 아침까지 관복을 짓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 해라. 안방마님은 이참에 박씨 부인을 쫓아낼 요량으로 옷감을 내어주었습니다. 옷감을 받아든 박씨 부인은 옷감을 마르고 자르고 바느질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바느질은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모두가 안 된다던 옷을 박씨 부인이라고 밤사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대감의 몸에도 딱 맞고 자수 또한 일품인 훌륭한 관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며느리가 만들어준 관복을 차려입고 임금을 찾아뵈었지요. 한편 박씨 부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별당 뜰에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 곧 울창한 숲을 이루었지요. 박씨 부인은 별당에 피화당이라고 쓴 현판을 내걸었어요. 피화당은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왜 나무를 심었는지 무슨 화를 피한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하루는 박씨 부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시백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옥돌로 된 벼루를 내밀었지요. 이걸 시험 보는데 가지고 가시지요. 아마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리다. 시백은 무뚝뚝하게 벼루를 받아들었어요.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선비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백도 마음을 다잡고 앉아 과제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얼마 뒤에 과제를 적은 종이가 벽에 붙자 시백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어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시백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박씨 부인이 건네준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귀에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좋은 문장이 문득 떠오르지 않겠어요? 시백은 얼른 그 문장들을 받아 써서 맨 먼저 답안을 내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장원급제. 시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시백의 집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흥겨운 날에도 박씨 부인은 피화당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개화가 볼멘소리를 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아무도 아쉽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누구 덕이라니? 아씨께서 신통력을 써서 작은 날이 귀에 문장을 불러주신 거 다 압니다요. 개화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개화의 등을 다독거리며 엷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렇게 세월은 또 흐르고 흘렀어요. 그날도 박씨 부인은 외롭게 별당 마당을 거닐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박처사가 불쑥 나타난 거예요.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여길? 아비의 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제 그 애군이 다 지나갔으니 네 얼굴에 허물을 벗을 수 있을 게다. 이달 보름날까지 상자 하나만 준비해 두어라. 아버님, 정말이세요? 두 손을 맞잡은 부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보름날이 되자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박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딸을 찾은 박처사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흉측하던 얼굴의 허물이 한 커플씩 벗겨지는 게 아니겠어요? 괴물 같던 얼굴은 간대없고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이 드러났지요. 일을 다 끝내자 박처사는 허물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네 말을 믿지 않거든 이 허물을 보여주거라. 말을 마친 박처사는 학을 타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박처사가 떠난 뒤 이대감 집안은 온통 술렁거렸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동안 보아왔던 흉측한 얼굴이 아니라 선녀같이 고운 얼굴의 여인이 갑자기 절을 올린다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다시 인사드리옵니다. 네가 진정 내 며느리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흉년이 될 것을 미리 알려준 적이 있사옵니다. 옥황상제께서는 하늘의 뜻을 어긴 벌로 아버지를 금강산으로 내쫓으셨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저에게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미심쩍어하는 식구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물이 담긴 상자를 보여주었지요. 모든 의심이 풀리자 시어머니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한 게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기억났거든요. 시백은 또 어땠겠어요? 지난날 자신이 아내를 멀리했던 걸 생각하니 아내가 허물 벗은 것을 축하할 수조차 없었지요. 네, 그동안 저를 박대하지 말라고 그토록 일렀건만 나중에라도 찾아가 꼭 용서를 빌도록 해라. 시백은 용기를 내어 별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씨 부인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서방님,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나비와 애벌레는 같은 것이니까요. 시백은 예전에 박씨 부인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이제야 그 뜻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지요. 아내 손을 꼭 잡고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대감은 더욱 며느리를 아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지요. 시백도 당연히 그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은 밤하늘을 살피다가 이상한 기운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구나. 곧 북쪽 오랑캐인 청나라에서 자객을 보낼 것 같아. 박씨 부인은 걱정에 쌓여 시백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뒤 낯선 여인이 찾아와 하룻밤 묵어갈 수 없냐고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면 곧장 자신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데 그러오? 북쪽 오랑캐가 보낸 자객입니다. 시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뒤 박씨 부인의 말대로 아리따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길을 잃었다며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했지요. 박씨 부인은 그 여인이 자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차리고는 개화에게 술상을 차려오도록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로 왔나 보군요. 아버님이 위독하여 친척에게 소식을 알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자, 술 한잔 받으세요. 약재를 넣어 만든 약주라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은 자객의 경계심을 풀어주고자 자신이 술을 연거푸 마시고는 취한 척 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아예 술상에 쿵 엎드렸답니다. 이때다. 자객은 박씨 부인을 향해 칼을 날렸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술잔으로 칼을 막아냈고 칼은 곧 제비로 변하여 공중을 날았지요. 그 순간 박씨 부인은 주문을 외워 매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제비를 향해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어 버렸어요. 박씨 부인은 다시 처음 모습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옷자락에서 부채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살랑살랑 부채바람을 자객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자객의 몸이 둥둥 떠오르더니 천장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봐, 어서 날 내려줘, 내려달라고. 자객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이 자객을 노려보며 부채질을 딱 멈추었지요. 그 바람에 자객은 쿵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은 부채로 그녀의 목을 겨누었어요.
요망한 계집 같으니 너희 청나라를 생각하면 내 너를 당장에 죽여야 마땅하나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니 가서 황제에게 전하라. 조선을 함부로 넘보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알겠느냐? 박씨 부인은 말을 마치고 다시 부채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자객은 비명을 지르면서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청나라로 돌아간 자객은 박씨 부인의 재주를 낱낱이 고했어요. 물론 박씨 부인의 충고도 그대로 전했지요. 자객의 말을 듣고 난 황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선에 박씨 부인 같은 비범한 인물이 있으니 앞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그때 황후가 나서서 말했어요. 조선에는 비범한 인물뿐 아니라 이를 시기하는 간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간신을 이용하면 쉽게 조선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듣자 하니 조선의 임금은 박씨 부인의 말에 따라 북쪽 국경을 철통같이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 이를 두고 간신들은 여자라고 깔보며 말이 많다지요. 그러니 우리는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는 압록강 쪽을 피해 두만강 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물론 박씨 부인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아낼 것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두만강으로 쳐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당장 조선으로 쳐들어갑시다. 황제는 청나라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인 용골대 용울대 형제를 불러 백만대군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백만대군은 동쪽 두만강으로 쳐들어갔지요. 박씨 부인은 별의 흐름을 읽다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걸 알아채고 급히 시백에게 알렸습니다. 큰일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대군을 막겠습니까? 압록강을 지키고 있는 임경업 장군을 두만강 쪽으로 보내어 오랑캐를 막아야 합니다. 부인 말을 이해할 수 없군요. 압록강 길이 한양까지 더 가깝고 평탄할 텐데 왜 굳이 오랑캐가 두만강으로 쳐들어온단 말입니까? 청나라 군사들은 임경업 장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그러니 좀 둘러오더라도 치기 쉬운 두만강을 택할 것이지요. 시백은 그제야 이해를 하고 서둘러 대궐로 들어가 임금을 배웠습니다. 그러고는 부인이 일러준 대로 아뢰었지요. 하지만 시백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 북쪽 오랑캐가 쉬운 길을 마다하고 동쪽으로 쳐들어올 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알아본 뒤에 명을 내리시지요. 아닙니다. 박씨 부인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니 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국방에 관한 일을 보는 병조판서 김자점이 나섰어요. 어허, 무슨 말씀이요? 만일 박씨 부인의 말대로 임경업 장군을 두만강 쪽으로 보냈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쩌시렵니까? 병법을 전혀 모르는 안 여자의 말에 휘둘려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김자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인조 임금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태를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지요. 그 사이 백만대군에 이르는 청나라 군사들은 조선 땅으로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용골대가 워낙 거칠 것 없이 공격을 하는 통에 임금마저도 끝내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야 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한산성까지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말을 듣고 미리 대비를 냈다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것을. 인조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요. 한편 동생 용울대는 군사들을 이끌고 피화당 앞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박씨라는 계집이 사는 곳이냐?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피화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번개가 우르릉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별당들의 나무들이 갑옷을 입은 병사로 변하여 청나라 군사들을 쫓아냈습니다. 죄 없는 우리 백성을 무참히 죽이다니 내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씨 부인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뚝 꺾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한번 휘저 칼로 변하게 했지요. 그 모습을 본 용울대가 코웃음을 치며 먼저 박씨 부인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칼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용울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역시 박씨 부인의 상대는 못되는 실력이었나 봐요. 박씨 부인의 칼이 한 발 빠르게 용울대의 목을 힘껏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분하다. 사내대장부가 한낱 계집령 칼에 죽다니.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용울대의 목은 피와당 마당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의 상황은 피와당과는 전혀 달랐어요. 용골대 군사들에게 포위된 인조임금은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았거든요. 성 안의 곡식이 바닥난 데다가 중정과 대군과 신하들이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남한산성을 점령한 용골대는 승리를 축하하는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런데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 용울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감히 조선의 계집이 내 아우를 죽여. 용골대는 이를 빠드득 갈면서 피와당으로 향했습니다. 저 나무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베어라. 용골대의 명령에 따라 청나라 군사들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나무들이 모두 군사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꺼번에 몰려들어 청나라 군사들을 맹공격했지요. 후퇴하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용골대는 일단 군사들을 후퇴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김자점을 찾아가 박씨 부인을 설득하도록 을러댔어요. 김자점은 용골대가 시키는 대로 박씨 부인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이미 임금께서 청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으니 그 임금인 백성인 박씨는 저항하지 말라. 그리고 당장 나와 용골대 장군에게 사죄하라. 하지만 박씨 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김자점은 나무에 불을 질렀지요. 불길은 단숨에 피어올라 피와당 뜰로 타들어갔어요. 그때 박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채를 쫙 펴서 살살 붙이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불길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청나라 군사 쪽으로 번지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은 군사가 반, 도망치려다 밟혀 죽은 군사가 반이었지요. 겁에 질린 용골대는 서둘러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만난 부녀자들을 보는 족족 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중정과 세자를 앞에 세우고 그들과 한 줄로 이어 묶었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박씨 부인이 아니잖아요. 용골대야, 지금 도망을 가려는 게냐. 허공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골대가 고개를 들어보니 박씨 부인이 구름을 타고 용골대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 목을 벨 것이다. 하지만 용골대는 들은 척도 않고 채찍을 휘두르며 길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눈보라가 쌩쌩 몰아치더니 청나라 군사들의 발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돌이 된 것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제야 용골대는 칼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부인, 부인의 소나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소. 그러니 목숨만 살려주시오.
박씨 부인은 중정과 세자, 부녀자들을 풀어주게 하고 용골대와 청나라 군사들에게 빨리 조선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용골대는 박씨 부인 앞에서 벌벌 떨다가 투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말에 올랐지요. 박씨 부인은 중정과 세자, 부녀자들을 이끌고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답니다. 내가 일찍이 그대의 재주를 알고 있었으나 그대의 말을 따르지 못했소. 이번 일은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인조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박씨 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공을 기려 충렬 부인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충렬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충렬 부인 박씨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조선의 기계를 드높인 여걸로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농부. 옛날에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밭을 일구고 있었지요.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고랑 사이를 다니면서 괭이로 돌을 골라냈어요. 그런데 이 밭 가까운 동굴에 사는 심술쟁이 도깨비가 짜증이 났지 뭐예요. 에이, 시끄러워 못 살겠네. 꼭두 새벽부터 감히 도깨비 어르신의 단잠을 방해하는 녀석이 누구야? 어떤 녀석이든 반드시 혼쭐을 내고야 말 거야. 쿨쿨 자다가 쨍깡쨍깡 괭이 소리에 잠이 깬 도깨비는 단단히 벼렀지요. 하지만 심술쟁이 도깨비의 이런 마음을 알리 없는 농부는 열심히 괭이질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농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깨비는 슬그머니 농부의 뒤를 따라갔지요. 농부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집에 들어서는 농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어서 들어와서 쉬세요. 농부를 살갑게 맞이하는 아내를 본 도깨비는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쳇, 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부화가 난단 말이야. 어디 두고 봐라. 내가 꼭 혼내주고 말 테니. 농부의 집을 확인한 심술쟁이 도깨비는 다시 한번 단단히 벼르고 동굴로 돌아갔어요. 이튿날 밭에 나간 농부는 깜짝 놀랐지요. 글쎄 어제 하루 종일 힘들게 골라낸 돌멩이들이 다시 밭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벌이다니 이건 심술쟁이 도깨비의 짓이 들림없어. 그렇다면? 농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고맙군. 이렇게 돌을 잔뜩 가져다 놓다니. 만약 돌이 아니라 쇠똥이나 거름을 가져다 놓았더라면 어쩔 뻔했어. 농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괭이를 들고 호비작호비작 밭고랑을 파내었지요. 아뿔싸, 쇠똥이나 거름을 가져다 놓았어야 했구나. 농사일을 전혀 모르는 도깨비가 가만 들어보니 자기가 농부를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돌을 후다닥 치우고는 쇠똥이랑 거름을 밭에 훌훌 뿌렸습니다. 밭은 금방 쇠똥과 거름으로 뒤덮였지요. 휴, 이만하면 되겠지? 어디 맛 좀 봐라. 심술쟁이 도깨비는 손을 탁탁 털며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밭으로 나온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척 기뻤지요. 아, 좋은 거름이 이렇게 많다니.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는걸. 도깨비야 고맙다. 네가 심술을 부릴수록 난 어깨춤이 절로 나는구나. 하지만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좋아했어요. 겉으로는 절대로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지요. 도깨비 들으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도대체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했을까? 온통 거름밭이 되었으니 올해 농사는 망쳤네, 망쳤어. 농부가 슬퍼하자 도깨비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키득거리며 펄쩍펄쩍 뛰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농부의 밭에는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지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만큼 때깔도 고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였다니까요. 그제야 심술쟁이 도깨비는 자기가 농부에게 속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약이 올라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이놈의 농부, 감히 나를 속여?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도깨비는 끙끙거리면서 농부를 골탕 먹일 궁리만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농부의 뒤를 살살 따라다니는 게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 따가워! 농부가 밤송이에 찔려 눈물을 찔끔 흘릴 정도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도깨비는 배를 잡고 웃더니 옳거니 하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바로 이거였어. 농부 녀석, 밤송이한테는 아주 쩔쩔매는구나. 도깨비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농부네 집 마당 한가득 밤송이를 깔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농부가 마당을 나왔다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또 시치미를 뚝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지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했을꼬? 밤송이가 이렇게 많으니 겨우 내 땔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만일 밤송이가 아니라 알밤을 깔아놓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농부는 억지로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도깨비는 부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씩씩거리면서 곧장 밤나무 숲으로 가서는 쉬지도 않고 밤송이를 까기 시작했지요. 밤새도록 다섯 자루나 까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옛다, 이번에는 고생 한번 실컷 해봐라. 도깨비는 토실토실한 알밤을 농부네 마당에 아낌없이 깔아놓았어요. 그러고는 숨어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지요. 조금 있자니 농부가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가득 깔린 알밤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알밤을 언제 다 치우냐고. 그러자 도깨비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히히히, 멍청한 농부야, 내가 이겼지. 도깨비는 두 팔을 하늘 위로 쭉쭉 뻗으며 발걸음도 가볍게 동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심술쟁이 도깨비가 이긴 걸까요? 도깨비가 알면 또 펄펄 뛰겠지만 사실 농부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알밤을 팔아 돈을 꽤나 벌었대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어야 해요. 도깨비가 알면 또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모르잖아요. 그 후로 도깨비는 농부를 충분히 괴롭혔다는 만족 때문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샘물. 먼 옛날 어느 산 밑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나무를 하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맑은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침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꿀꺽꿀꺽 시원한 샘물을 실컷 마셨지요. 그러고는 산더미만큼 나무를 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해 막 문을 들어서려는데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는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지요. 나요, 할멈.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요? 할아버지는 뜨악한 표정을 짓는 할머니를 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 거울을 본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몰라보게 젊어진 거지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까 마신 샘물 때문이야. 그래, 분명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다시 샘물로 갔어요. 할머니에게 샘물을 먹게 했지요. 그러자 정말 할머니도 젊어지지 뭐예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샘물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저거다. 저 샘물이 들림없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말이에요.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착한 부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 샘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샘물 옆에 웬 갓난아기가 있는 거예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갓난아기가 된 거지요. 자식이 없어 외로웠던 착한 부부는 갓난아기를 안고 데려와 잘 키웠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 깊은 산골 마을에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에 웬 호랑이 소리냐고요? 그 마을이 워낙 삐죽삐죽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은 물론 호랑이 같은 큰 동물도 자주 눈에 띄었답니다. 그날따라 호랑이가 배가 몹시 고팠는지 아직 해가 중천인데 어슬렁어슬렁 먹잇감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호랑이가 그만 제법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구덩이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한 걸음 올라가서 쭈르르, 두 걸음 올라가서 또 쭈르르. 몇 번이고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호랑이는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아이고, 날 좀 살려주시오. 호랑이는 풀썩 주저앉아 말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지요. 누구 없소?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가만가만 구덩이 쪽으로 다가가서는 힐끗 내려보았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아닌가? 어쩌다 저리 되었을꼬? 살려주자니 내 목숨 잃을까 겁나고 그렇다고 못 본 척 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쩐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 일랑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눈물 콧물 흘려가며 애원했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나무 하나를 구덩이 속에다 걸쳐주었어요. 호랑이는 통나무를 타고 단박에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어찌는지 알아요? 어흥,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하고는 나그네한테 와락 달려드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 나그네가 뒤로 벌렁 자빠지며 손사래를 쳤지요. 이건 옳지 않은 일이네.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모르고 날 잡아먹겠다고? 은혜는 무슨? 날 잡으려고 여기에 구덩이를 파놓은 건 너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일단 옳고 그름이나 따져보자. 네 말이 옳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게. 좋아, 뭐 그 정도야 참을 수 있지. 나그네와 호랑이는 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그네가 소나무에게 물었어요. 소나무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겠다는구나. 이게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지.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더울 때는 내 그늘 아래서 쉬다가도 자기가 필요하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마음대로 가지를 꺾거나 베어버리니 말이야. 소나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지요. 잠깐, 지금 너에게 먹히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안 된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딱 한 번만. 그래, 좋아. 하지만 소용없을걸. 아무도 네 편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호랑이는 자신만만해서는 성큼성큼 앞장섰어요. 나그네는 그 뒤를 후들후들 따라갔지요. 나그네와 호랑이는 황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나그네가 물었어요. 황소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좀 전에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겠다는구나. 이게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고 말고. 은혜를 모르기로 치면 사람만한 게 있을까?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짐도 날라주는데 사람들은 마음대로 우리를 팔아버리거나 잡아먹으니 말이야. 황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호랑이를 보고 얼른 나그네를 잡아먹으라며 부추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더는 할 말 없지. 나도 배가 고파서 더는 못 기다리겠어. 호랑이는 짭짭 입맛을 다시며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러자 나그네가 땅을 치며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기껏 죽을 뻔한 목숨 살려주었더니 이제 날 잡아먹겠다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 나그네가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을 골고리 깊은 산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침 근처에 있던 토끼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깡충깡충 달려왔지요.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말이다. 나그네는 토끼를 붙잡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서 호랑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기다렸지요. 왜냐고요? 호랑이는 여차하면 토끼까지 잡아먹을 속셈이었거든요. 그런데 나그네의 말을 들은 토끼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갸웃거리는 토끼를 보고 있자니 성질 급한 호랑이가 답답해 못 견디겠는 거예요. 토끼, 넌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게 말만 들어서는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서요. 구덩이로 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찬찬히 보아야 알 것 같아요. 에이, 답답하기는. 그걸 꼭 눈으로 봐야만 알다니. 할 수 없지. 어서 날 따라오너라. 호랑이는 일을 빨리 끝낼 생각으로 앞장섰어요. 나그네는 후들후들 힘없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구덩이 앞에 도착했어요. 호랑이는 나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잘 봐라, 토끼야. 내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고는 호랑이가 구덩이 속으로 쿵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말을 이어갔지요. 내가 구덩이 밖으로 나가려고 온갖 애를 썼다만 실패하고 말았어.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써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이번에는 나그네가 호랑이의 말을 받았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는 통나무를 이렇게 걸쳐준 덕분에 호랑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단다. 나그네는 통나무를 구덩이 속에 넣는 신용만 하고는 재빨리 치워버렸습니다. 그제야 토끼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지요. 아하, 이제 알겠어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이로군요. 호랑이님,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영영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둘도 없는 친구. 어느 마을에 암 못 보는 이서방과 다리가 불편한 김서방이 살았습니다. 이서방과 김서방은 어릴 적부터 친했는데 서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이서방은 다리가 불편한 김서방을 업고 다녔고 김서방은 안 못 보는 이서방의 눈이 되어 주곤 했지요. 어느 날 이서방이 김서방을 업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서방이 불쑥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어요? 기억나는가? 우리 어렸을 때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둘이 목 놓아 펑펑 울었던 거. 그럼 기억나고 말고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오줌을 싸서 또 한 번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을 걸세. 정말 고마웠네. 고맙긴 정자나무를 지나자니 문득 그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김서방은 새삼 옛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잊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 일이란 툇마루에 앉아있던 김서방을 동네 아이들이 앉은뱅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덜렁 들어다가 정자나무 아래에다 두고 갔던 일이지요. 그날 일이 생생하게 그려지자 김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기는 이서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이서방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정자나무까지 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곳까지 오는 동안 이서방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울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가시덤불에 넘어져서 피를 흘릴 때에도 어쩌다가 만난 동네 아이들은 장님이라고 놀리기만 했지요. 그때 김서방이 이서방을 불러 세웠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을 치를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서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이제는 살았구나 안심도 되어 펑펑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렇게 이서방과 김서방이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 사이 이서방이 그만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엎여있던 김서방도 함께 넘어졌지요. 어이쿠! 둘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서방이 먼저 이서방에게 말했어요. 친구, 앞에 뭐가 있는지 미처 보지를 못했네. 미안하네. 아닐세. 그런데 어디 다치진 않았는가? 앞을 못 보는 이서방이 손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김서방이 이서방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말게. 다치진 않았으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있던 김서방이 붉은 주머니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 이게 뭘까? 뭔데 그러는가? 김서방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를 주워서는 슬쩍 입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이서방에게 말했지요. 하하, 이보게. 우리 오늘 운이 참 좋네 그려.
내가 방금 주머니 하나를 주었다네. 그런가? 무슨 주머니인가? 아주 귀한 물건이 들어있는 주머니일세. 내가 그 물건에 대하여 말해줄 터이니 잘 듣고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게나. 김서방은 곧 이서방에게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것의 모양은 둥글고 가운데 구멍이 있다네. 자, 만져보게나. 김서방의 말을 들은 이서방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려 보았지요. 난 잘 모르겠는걸. 그러자 김서방이 다시 말했어요. 이 물건으로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곡식을 살 수 있다네. 그게 참말인가? 이복의 친구, 그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앞을 볼 수 없으니 답답해 죽겠네 그려. 이서방이 조급증을 내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김서방이 주머니를 흔들면서 물었지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게. 소리를 들으면 자네도 당장 알 수 있을 걸세. 자, 이렇게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물건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옳거니 이제 알겠네. 이서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서방과 김서방은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길을 재촉했어요. 이서방에게 업혀가는 김서방은 어깨춤을 덩실덩실, 김서방을 업고 가는 이서방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아니랄까봐 서로 사이좋게 걸어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자린고비. 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에 재물을 몹시 아끼는 영감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고 아무리 딱한 사람이 돈이나 곡식을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지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 눈도 끔쩍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감을 죽은 부모에게까지 베풀 마음이 없다고 해서 자린고비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린고비 영감이 생선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렇다고 사 먹을 영감이 아니죠. 자린고비 영감은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마당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생선을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들었지요. 이놈이 큰가? 아니 이놈이 더 큰 것 같네. 자린고비 영감은 한참 동안 생선을 주물러 거렸어요. 왜냐고요? 손바닥에 생선 비린내를 묻히기 위해서지요. 자린고비 영감은 생선을 사지 않고 생선 장수를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비린내 나는 손을 씻을 생각은 않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가 큰 그릇에 물을 담아 오너라. 며느리는 자린고비 영감이 비린내 나는 손을 씻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영감은 물에 생선 비늘과 냄새가 묻은 손을 씻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물로 생선국을 맛있게 끓여보렴. 생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끔은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만지작거리고 집에 돌아와 손을 씻은 물로 고깃국을 끓여 먹기도 했지요.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뒷마당을 거닐다가 뚜껑을 열어놓은 된장 항아리 속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영감의 낯빛이 새파랗게 변했지요. 큰 파리 한 마리가 된장을 빨아먹고 있었거든요. 이놈의 쉬파리가 어디서 도둑질을 해? 자린고비 영감은 손으로 파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파리는 쌩하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영감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서는 파리를 쫓아갔지요. 파리는 장독대를 지나 담장을 넘어 밭으로 날아갔다가 논으로 날아갔어요. 자린고비 영감은 온 힘을 다해 파리를 쫓았지요.
물론 파리도 영감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죽은 힘을 다해 날았고요. 그러다 마침내 자린고비 영감은 파리를 잡았습니다. 영감은 두 손가락으로 파리의 날개를 쥐더니 다리와 궁둥이에 묻은 된장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제야 영감의 얼굴이 밝아졌지요. 이런 자린고비 영감이 어느 날 시장에서 자반고등어 한 마리를 사왔지 뭐예요. 식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지요. 영감은 자반고등어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천장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러고는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부터 자반고등어를 먹어도 된다. 다만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먹어라. 밥 한 술 먹고 고등어를 한 번씩만 쳐다보아라. 그런데 손자가 밥 한 술 뜨고 고등어를 두 번 쳐다보네요. 사실 어린 나이에 손자는 고등어가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이 꼴을 보고 자린고비 영감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영감은 손자의 등을 탁 치며 호통을 쳤답니다. 두 번 쳐다보면 짜서 밥을 더 먹게 된다. 그렇게 해퍼 앞으로 어떻게 잘 살겠느냐. 아직도 자린고비 영감의 집 천장에는 자반고등어가 매달려 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며느리의 반기. 옛날에 어떤 집에 복스러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 며느리는 마음씨도 곱고 살림도 잘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방귀를 진짜 잘 뀌는 거예요. 사흘에 한 번씩은 방귀를 뀌어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제 가시집 간 새색씨가 어떻게 시부모님이나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뀔 수 있겠어요? 이 때문인지 며느리는 몸이 점점 야위어가고 얼굴도 누렇게 뜨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지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며느리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 말을 해야 알지. 원 답답해 살 수가 있나? 속 시원하게 말해보아라. 시아버지가 계속 물으니 며느리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사실은 방귀 때문에. 시집 와서 방귀를 참다 보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별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고작 방귀 따위로 그러느냐. 뀌고 싶으면 마음대로 뀌어라. 그러자 며느리가 반가운 낯빛을 보이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은 솥뚜껑을 꽉 붙잡고 계시고 어머님은 문고리를 꼭 잡으시고 서방님은 기둥을 꼭 끌어안고 계세요. 시부모와 신랑은 며느리 말을 따랐지요. 그러자 며느리가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방귀를 뀌자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세찬 바람이 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솥뚜껑을 잡은 채로 들썩들썩, 시어머니는 문고리를 잡고 들랑달랑, 신랑은 기둥을 안고 빙글빙글. 아이고 아가, 그만 뀌어라, 그만 뀌어. 하지만 한 번 뀌기 시작한 방귀를 멈출 수가 있나요? 며느리는 내친 김에 참았던 방귀를 다 뀌고 나서야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방귀 한 번만 더 뀌면 우리 집이 날아가고 말겠다.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신랑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시부모의 화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앞장세워 친정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데 산길에 막 접어들었을 때예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잘 익은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아 딸 수가 있어야지요. 마침 배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보찜 장수들이 배를 보고 입맛만 다시고 있었어요. 누가 저 배 좀 따주면 좋겠네.
그러면 내가 가진 물건을 줘도 아깝지 않겠어. 아휴, 저 달콤한 배 한 입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소원이 없겠어. 이 말에 며느리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보고 진짜냐고 물어보라고 했지요. 옛날에는 여자가 남 모르는 남자에게 말을 걸 수 없었거든요. 저 지금 배나무를 보고 뭐라고 했소? 비단과 녹그릇을 파는 보찜장수가 말했지요. 저 배 한 입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요. 누가 저 높이 달린 배만 따준다면 내가 가진 비단과 녹그릇의 절반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시아버지가 진짜냐고 되물어도 보찜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제가 그 배를 따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배나무에 엉덩이를 대고 방귀를 뀌었어요. 방귀 소리와 동시에 배나무에서 배가 후드득 후드득 떨어졌지요. 배를 따드렸으니 실컷 드시고 어서 비단과 녹그릇을 나눠주세요. 보찜장수도 약속한 것이 있으니 비단과 녹그릇을 나누어 주었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쿠, 네 방귀가 예사방귀가 아니로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비단이랑 녹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이것들을 팔아 시댁은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돈 주머니. 먼 옛날 마을 어귀로 들어서면 키 큰 장승이 먼저 반기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정직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선비가 살았다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사부작사부작 낙엽 쌓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승 앞에 이르자 두 손을 모으고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대장군님, 올해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선비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린 뒤 두 손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장승 앞에 빨간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비는 허리를 굽혀 주머니를 주었지요. 아니, 웬 주머니가 이런 곳에 떨어져 있나? 선비는 주머니를 만져도 보고 흔들어도 보았어요. 동그랗고 딱딱한 것들이 묵직하니 들어있고 쩔렁쩔렁 소리까지 났지요. 이런 돈주머니로구먼.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꼬. 어서 사또에게 가지고 가서 임자를 찾아줘야겠네. 선비는 곧장 사또가 있는 관아로 향했어요. 웬만하면 슬그머니 돈주머니를 열어봄직도 하건만 마음씨가 대나무 마냥 꼿꼿하다는 소문이 엉터리는 아니었나 봐요. 관아에 도착한 선비는 사또에게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사또, 부디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돈주머니 임자가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알겠소. 내 꼭 찾아주리다. 사또는 흐뭇한 얼굴로 돈주머니를 받아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사람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헐레벌떡 관아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또, 저는 길 가던 나그네인댑시오. 이 마을을 지나가다 장사 미천으로 쓸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돈주머니를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나그네는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려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방금 선비에게 받은 돈주머니를 나그네 앞에 쑥 내밀었지요. 혹시 이게 자네의 돈주머니인가? 아이고, 맞습니다요. 분명 제 것이 맞다마다요. 나그네는 금세 얼굴이 환해져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돈주머니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아마도 장승 밑에 흘린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대답하자 사또는 선비 쪽을 바라보았어요. 네, 맞습니다. 돈주머니를 장승 밑에서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느냐? 20냥입니다. 나그네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그네가 문득 생각해보니 돈이 더 들어있었다고 하면 거저 돈을 벌게 생겼지요. 그래서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3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30냥이라고? 허허, 20냥이나 30냥이냐? 틀림없이 30냥입니다. 나그네는 슬그머니 욕심이 나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보았지요. 1냥, 2냥, 18냥, 19냥, 20냥. 주머니 속에는 20냥만 들어있는데 어찌 된 게냐? 혹시 돈주머니를 주운 저 선비가 제 돈 10냥을 빼돌린 게 아닐까요? 나그네는 시치미를 뚝 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닙니다, 사또. 저는 주머니를 장승 밑에서 줍자마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여 주머니 속에 몇 냥이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옵니다. 선비의 말을 들은 사또는 나그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지요. 나그네는 들어라. 네가 보았듯이 이 돈주머니에는 20냥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이 돈주머니의 임자는 따로 있을 것 같구나. 사또는 다시 선비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자, 받으시오. 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그때 돌려주시오. 그리고 만일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가지도록 하시오. 그제야 나그네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괜스레 욕심을 부리다가 20냥까지 잃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말했지요. 아,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20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입이 닳도록 몇 번이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밖에요. 돈주머니를 잃은 나그네는 어찌나 후회가 되었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30냥이 아니라 20냥, 30냥이 아니라 20냥. 결국 그 돈주머니는 착한 선비가 갖게 되었겠지요. 오늘의 동화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자였지만 욕심쟁이였고 동생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했어요. 형이 부모님을 모시려 하지 않아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를 한짐 해놓고 개암나무 아래 앉아 쉬는데 개암 한 개가 머리 위로 톡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개암이잖아. 아버지께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개암 한 개가 또 떨어지네요. 이건 어머니께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주워 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개암 두 개가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이건 형님과 형수님 몫이야. 동생은 개암 두 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지요. 이윽고 개암 한 개가 또 떨어졌어요. 히히, 이건 내 거다. 동생은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생이 나무를 지게에 가득 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안 되겠다. 어디서 하룻밤 묵어가야지. 동생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침 빈집이 한 채 눈에 띄어 그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은 큰 마루와 방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방에 들어가 팔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그런데 밤이 이슥해졌을 때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도깨비들이 나타난 거지요. 겁이 난 동생은 마루 대들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 마당에 있던 도깨비들이 마루 위로 올라오네요.
도깨비들은 마루에 빙 둘러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며 놀았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음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금과 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루 위는 금과 은이 수북이 쌓였지요. 떡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두드려 온갖 음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니 잔치를 벌이며 흥겹게 놀았어요.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어 딱 깨물었어요. 그 순간 도깨비들은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으악,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다.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버려둔 채 우르르 뛰쳐나갔습니다. 동생은 대들보를 내려와 방망이를 챙겼어요.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만 두드리면 금이고 은이고 끝없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형은 동생이 부자가 된 것을 알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동생이 자기 재산의 반을 뚝 떼어줬지만 만족하지 못했지요. 형은 동생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며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은 개암나무 밑에 가서 앉았어요. 잠시 뒤 개암이 톡 떨어지자 그것을 주워들며 투덜거렸지요. 개암이 되게 작네. 이걸 가져다 누구 코에 붙여? 차라리 내가 먹어야지. 그 뒤에도 계속 개암이 떨어질 때마다 형은 똑같은 말을 하며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도깨비들을 보았다는 빈집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날이 저물기도 전에 대들보 위에 올라가 도깨비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은 마루에 빙 둘러앉아 방망이를 두드리며 놀았지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형은 얼른 방망이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어 딱 깨물었어요. 그 순간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놈이 다시 찾아왔나 봐. 지난번에는 우리가 속았지만 또 속을 줄 알고. 도깨비들은 집안을 뒤져 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덤벼들어 치고받고 차고 때렸지요. 욕심쟁이 형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기는커녕 실컷 얻어맞기만 하고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과 항아리.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부지런히 일해서 욕심쟁이 부자 영감한테 손바닥만한 밭을 한뜩이 샀지요. 돌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짓기도 힘든 형편없는 밭이었어요. 그래도 농부는 자기 밭이 생긴 것이 기뻐서 새벽같이 일어나 돌을 골라내고 구슬땀을 흘리며 일구었지요. 어느 날 농부가 괭이질을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파보니까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항아리는 크기만 컸지 볼품없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허들의 물건이라도 넣어두면 좋겠다 싶어 집으로 가져와 괭이를 넣어두었지요. 이튿날 농부가 일을 나가려고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괭이를 꺼냈는데 항아리에 괭이가 또 하나 들어있지 뭐예요? 그래서 그 괭이도 꺼냈지요. 그런데 또 똑같은 괭이가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엽전 한 잎을 항아리에 넣었다가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 속에 엽전이 또 있었어요. 저고리도 넣었다 꺼냈더니 항아리 속에 저고리가 또 있지 뭐예요? 그제야 농부는 그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부는 곧
부자가 되었어요. 농부가 신기한 항아리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당장 농부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여보게, 자네 집에 신기한 항아리가 있다지? 그 항아리 어디서 났는가? 우리 밭에서 파내지요. 그럼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자네 밭이 원래 내 밭이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가 묻어둔 것을 내가 깜빡하였네. 나는 자네에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으니 그 항아리는 내 것이네. 무슨 말씀입니까? 항아리는 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옥신각신 다투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을 원님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했지요. 그런데 원님도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났지 뭐예요. 판결을 내리겠다. 너희는 저 항아리 때문에 다투었다. 따라서 항아리가 없으면 다투지 않게 될 것이지. 또 이 항아리는 요상한 물건이니 관아에서 보관하는 게 마땅하다. 원님의 판결에 따라 농부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님은 항아리를 자기 집 대청마루에 잘 놓아두었지요. 원님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원님 아버지는 커다란 항아리가 대청에 놓여 있으니까 뭐 귀한 것이 들었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항아리에 뭐가 들었는고? 원님 아버지는 발도드물에서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항아리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나 좀 꺼내라. 고함소리에 원님이 달려나가 아버지를 꺼냈습니다. 아니, 거긴 왜 들어가셔서? 원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항아리 속에서 또 아버지 소리가 나지 뭐예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 아버지와 똑같은 영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영감도 꺼냈지요.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이 또 있는 거지요. 꺼내면 또 영감이 있고, 꺼내면 또 영감이 있고, 꺼내면 또, 원님은 영감들을 꺼내다 지쳐버렸습니다. 돌아보니 대청마루에 똑같이 생긴 영감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있나요? 원님은 진짜 아버지를 가려내려고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영감이 모두 다 왜 그러느냐 하지 뭐예요? 원님은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있었지요. 영감들은 서로 내가 진짜다, 내가 가짜다 다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엎치락 뒤치락 이리 대굴 저리 대굴 그러다 그만 항아리를 밀쳐버리는 바람에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누가 진짜 아버지란 말이냐? 원님은 수많은 영감 가운데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많은 아버지를 먹이고 입힐 생각에 한숨만 푹푹 나왔답니다. 옛날 옛적에 원님 소리만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나무골 사람들이었지요. 원님들이라고는 하나같이 마을 일은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놀고 요리조리 거짓말을 둘러대며 온 마을 재산을 싹싹 긁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참다 못한 대나무골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원님을 뽑읍시다. 옳소, 나라에서 보내는 원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곧 젊은이들이 길을 떠나 이 마을 저 마을에 원님을 뽑는다는 글을 써서 붙였어요. 때마침 막둥이네 세 형제도 그 글을 보았습니다. 큰형이 기뻐서 입이 벌어지며 말했지요.
누구나 원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러자 작은 형이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어요. 야, 형님, 우리도 한번 해봐요. 막둥이 두 형은 오래전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해왔거든요. 두 형들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막둥이는 형들 대신에 일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도 잠을 줄여가며 틈틈이 공부를 했지요. 막둥이도 원님 시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들, 저도 같이 가요. 네가 원님 시험을 보겠다고? 원님은 아무나 하나. 네 마음대로 해라. 막둥이는 콧방귀 끼는 형들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원님 시험이 치러지는 대나무골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끝도 없이 책을 줄줄 외고, 어떤 사람은 눈 감고도 글씨를 척척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서서 글을 술술 펴어요. 모두 내놓으라 하는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지요. 드디어 원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씨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고 조금 뒤에 안에 있던 대나무골 훈장님이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더니 김씨가 활짝 웃으며 나오는 거예요. 이씨, 박씨, 송씨 차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시험이지요. 막둥이 들어오시오. 막둥이는 침을 꼴깍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훈장님은 막둥이에게 문제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지요. 중국의 유명한 맹꽁 짱깡짱의 글을 적으시오. 막둥이는 맹자 공자는 알아도 맹꽁 짱깡짱은 처음 들었어요. 막둥이는 끙끙 머리를 싸맸지요. 그런데 훈장님이 쓱 일어나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아무래도 내 공부가 부족했나 봐. 원님 시험에 합격하기는 다 틀렸어. 그런데 훈장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낡은 책이 한 권 놓여있는 거예요. 막둥이는 책을 펼쳐보았지요. 근데 그 책 속에 맹꽁 짱깡의 글이 떡하니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막둥이는 손이 벌벌벌, 가슴이 두근두근했지요. 막둥이는 시험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시험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수근수근했습니다. 아니, 자네 문제도 그것이었나? 어? 자네도 그 맹꽁 짱깡짱? 우리 모두 똑같은 문제였네.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원님 시험은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치러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보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막둥이의 두 형도 시험을 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오로지 막둥이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조용히들 하시오. 합격자를 발표하겠소. 대나무골 원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막둥이요. 막둥이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잠깐만요. 저는 답을 하나도 안 적었는데요. 막둥이의 말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답을 적지도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자 대나무골 훈장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은 모두 답을 적었지만 그 답은 내가 일부러 놓아둔 가짜 책 속의 답이었소.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몰래 책을 보고 답을 쓴 여러분은 우리를 속였던 원님들과 다를 바가 없소.
정직한 막둥이가 바로 우리의 새 원님이요. 원님이 된 막둥이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마을을 다스렸어요. 그 덕분에 대나무골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혼장님의 거짓말. 옛날 어느 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혼장님이 선물을 받았어요. 한 아이가 천자문을 떼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혼장님께 감 한 바구니를 가져다 드렸지요. 혼장님은 그 감을 벽장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마다 꺼내 먹고는 했습니다. 아, 정말 달고도 맛있는 감이로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꿀맛 같은 감을 아이들이랑 나눠 먹기에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몰래 먹고 있자니 왠지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것은 감이로 돼 어른들만 먹는 특별한 감이란다. 아이들이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다가 결국엔 죽고 말지. 정말요? 세상에 그런 감이 있어요? 아이들은 훈장님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꾹 참았지요. 며칠 뒤 훈장님이 이웃 마을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내 후딱 다녀올 터이니 열심히 글을 읽고 있어라. 훈장님이 나간 뒤에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아이가 불쑥 일어나더니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감 먹고 죽은 사람 본 적 있냐? 없지. 그럼 훈장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야 혼자 드시기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꺼내 먹자. 나이 많은 아이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벽장에서 감을 꺼내 왔습니다. 그러고는 맛있게 나누어 먹었지요. 자, 다 먹었으면 이제 죽은 척 하는 거야. 모두 거적을 덮고 들어 누워. 아이들은 나이 많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나란히 누워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아이는 훈장님의 벼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깨트리고는 저도 똑같이 거적을 덮고 누웠답니다. 에헴. 곧이어 훈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돌아왔어요. 서당 문을 열어도 꼼짝 않고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자 고함을 쳤지요. 이놈들 뭐하고 있는 게냐? 어서 일어나지 못해. 그러자 나이 많은 아이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실은 저희가 장난치다가 훈장님께서 아끼시는 벼루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딱 죽고 싶기에 감을 꺼내어 먹고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아이들이 꾀를 내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지요. 알았다. 그러니 어서들 일어나 앉아라. 그제야 아이들은 하나씩 일어나 바닥을 치우고 열심히 글을 읽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심청이. 옛날 어느 곳에 심청이라는 효심 깊은 딸이 있었어요. 청이의 아버지 심학규는 앞을 못 보는 봉사였지요. 청이는 품팔이를 하여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루는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신봉사를 구해주었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군요. 공양미 300석을 우리 절에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스님 말에 신봉사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눈만 뜰 수 있다면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습니다. 신봉사는 눈을 뜨고 싶은 욕심에 스님과 덜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신봉사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가난한 살림에 공양미 300석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어요? 부처님께 거짓말한 꼴이 될 테니 근심 걱정이 되었지요. 사정을 들은 청인은 일단 아버지를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시게 된다고요? 잘 되었네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러나 청인은 속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무슨 수로 구하지? 누가 그 많은 쌀을 우리한테 선뜻 빌려주겠어? 그날부터 청인은 낮이나 밤이나 공양미 300석만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중국 남경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는 배의 선원들인데 먼 바다로 가려면 인당수를 지나야 했지요. 그런데 그곳이 워낙 풍랑이 심하여 무사히 지나려면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제물이 될 처녀를 구하러 다니는 거였어요. 심청은 소문을 듣고 뱃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처녀를 사신다고요? 제 몸값으로 쌀 300석을 내어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시주해야 하거든요. 알았다. 효성이 참 지극하구나. 뱃사람들은 청의의 효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양미 300석 말고도 신봉사가 평생 먹고 쓰고 남을 쌀과 돈을 주었답니다. 배가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신봉사는 떠나는 청이의 옷자락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청아, 가지 마라. 내 목숨을 바쳐 눈을 뜨고 싶지 않다. 네가 없는데 나 혼자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이미 뱃사람들과 약속을 했으니 청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인은 아버지와 헤어져 배에 몸을 실었어요. 배는 먼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지요. 인당수가 가까워지자 뱃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 청이를 세웠어요. 부처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청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용궁이었어요. 청이의 효성에 감동한 용왕님은 청이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청이를 연꽃 봉오리 속에 넣어 인당수로 도로 보낸 거예요. 중국 남경으로 장사를 하러 떠났던 배가 돌아오다가 커다란 연꽃을 발견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연꽃을 건져 임금에게 바쳤지요. 그 무렵 임금은 왕비를 잃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슬픔을 달래느라 날마다 연꽃만 바라보며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연꽃에서 어여쁜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처녀가 바로 청이였지요. 임금은 청이에게 사연을 듣고 그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청이를 왕비로 삼았어요. 청이는 임금에게 부탁하여 맹인 잔치를 열도록 했지요. 신봉사를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맹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청이가 뱃사람들과 떠난 뒤 신봉사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뺑덕어미라는 여자를 만나 함께 살았지만 뱃사람들이 준 쌀과 돈만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지요. 맹인 잔치 마지막 날 신봉사는 궁궐에 나타났습니다. 청이는 잔치 자리를 둘러보다가 신봉사를 발견했지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청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신봉사는 반가워 소리쳤어요. 뭐, 청이라고? 내 딸 청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어디 내 딸인지 얼굴이나 보자. 신봉사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내 딸 청이 얼굴이 보이다니. 아버지,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청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